먼저 가지는 반 갈라준 다음에 십자칼집을 내주세요. 저는 이렇게 짤딱맣게 해서 2등분 해줬는데 좀 크다 싶으시면 4, 6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십자칼집을 내준 게 오늘의 포인트랍니다. 그러면 잘 익기도 하고 나중에 간도 쏙쏙 배에서 좋더라고요. 거기다 비주얼까지 먹음직스러워서 가족들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또 얇게 썰면 비주얼이 안 살고 또 너무 깊게 썰면 껍질이 또 찢어지거나 나중에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한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 찔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하란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다음에 살짝 데워주세요. 이제 가지 넣고 중센불에서 양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게 중센불이다 보니까 자칫 타기 쉬우니까 잘 봐주시고 또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기름을 살짝씩 넣어가면서 해주세요. 자, 지금은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은 게 보이시죠? 아까는 이제 겉면을 좀 익히기 위해서 제가 센 불로 했었는데 지금은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약중불로 줄여서 은근하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가 양면이 말캉하게 익었으면 다른 그릇에 옮겨놔 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간장에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저는 상큼한 단맛을 위해서 매실청을 넣어줄 건데 이게 없으시면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식초가 들어가면 뒷맛이 깔끔해서 좋으니까 식초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이 빠지면 조금 섭섭하니까 살짝 넣고 또 저는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줄 건데 이게 약간 뒷맛이 깔끔하면서 칼칼한 맛을 더해줘서 한층 더 입맛을 돋구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부순깨와 참기름을 살짝 넣고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가지를 그릇에 앱게 담은 다음에 양념장을 듬뿍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잘게 썬 실파와 홍고추만 뿌려주시면 오늘의 올리 완성! 그럼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맛난 가지 요리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